올리브 예능 바플레스유 EPD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CJENM 4호기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TVN 뉴퀴즈 온 더 블럭 등 예능들이 잇따라 휴방한다. CJENM은 31일 4호 긴급방역조치에 따라 TVN 뉴퀴즈 온 더 블럭과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올리브 배고픈데 귀찮아 가 휴방된다고 밝혔다.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은 다음 달 1일과 8일 2주간 휴방한다. 1일에는 영화 극한직업 이 대체 편성됐다. 같은 채널 놀라운 토요일은 다음 달 4일 휴방하며 이 시간에는 놀라운 토요일 봄노래 스페셜편이 방송된다. 올리브 배고픈데 귀찮아 는 다음 달 3일 휴방하는 대신 지난 5회가 재방송된다. 앞서 지난 18일 미국 휴가에서 돌아온 뒤 일주일여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ENM 사무실로 출퇴근한 바플레스유 2위 주니어급 PD가 지난 2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. 이에 바플레스유 2 출연진과 제작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프로그램은 2주간 휴방에 들어간다. 해당 PD가 귀국 후 자가 격리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자택 대신 경기 파주시 산현면 케일리마을 내 친척 소유 건물에 임시 거주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나자 파주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. 파주시는 지난 29일 확진자가 서울에서 파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스 2200번 나 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몇 비상시국의 감염증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지침과 권고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코로나19